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성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 대축일에 복음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이름 지으신 시몬에게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종 성 베드로가 두 개의 큰 열쇠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는 이유입니다. 이 광장의 동상에서처럼 말입니다. 이 열쇠들은 예수님께서 교회 전체를 위한 봉사로 그에게 맡기신 권위의 직무를 나타냅니다. 권위는 봉사이기 때문입니다. 봉사가 아닌 권위는 독재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잘 이해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열쇠는 예수님께서 금고나 보관소로 묘사하지 않으시고 다른 이미지로 묘사하신 하느님 나라의 열쇠입니다. 작은 씨앗, 귀중한 진주, 숨겨진 보물, 한 줌의 누룩처럼 말입니다. 즉 귀중하고 풍성하지만 동시에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장치와 안전 잠금 장치를 작동시킬 필요가 없고 인내, 주의, 꾸준함, 겸손, 봉사와 같은 덕을 기르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은 집의 문을 닫고 소수의 선택된 손님만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가 예수님의 복음에 충실하며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위해 모든 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생 동안 충실하게 일을 행할 것입니다. 순교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만나는 데서 오는 기쁨과 자유를 많은 좌절과 함께 어렵게 먼저 경험한 후에 말입니다. 그는 권위가 봉사라는 것을 이해하고 예수님께 문을 열기 위해 먼저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한 직후 스승님은 그를 꾸짖으셔야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은 것은 그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겸손하고 정직했으며 아버지께서 그에게 진실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자비에 자신을 맡김으로써 그는 자신의 형제들도 지지하고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요구된 대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분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을 기르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도움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환영하는 수호자가 되고자 하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 나는 예수님과 그분의 성령 우리 안에 우리 각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 나 자신이 다듬어지고 부드러워지고 빚어지도록 내어 맡기는가? 사도들의 모후이신 성모님과 성 베드로와 바오로께서 그들의 기도로 우리가 주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 서로에게 안내자와 지지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빕니다.